사람들 어때? 자기랑 연애 진짜 오랜만에 가잖아. 그치? 너무 좋지. 근데 이번에 여행 가서 아무 일도 없으면 진짜 너 고자 인증이다. 자기야, 고자라니. 나는 엄청 남잔데. 제주도 나 처음 가거든? 빨리 가고 싶다. 나도 빨리 하고 싶어. 나는 빨리 가고 싶다 그랬는데 자기는 빨리 하고 싶다가 도대체 뭘 하고 싶은 걸까? 아니까 여행 준비를 빨리 하고 싶다 이거지. 아, 여행 준비. 근데 자기야, 2박 3일이나 집을 비우는데 부모님한테 허락은 받았어? 아빠가 너 잡아뜨리기 전까지 집에 얼씬 가지 말고. 아, 나를 잡아뜨리니? 역시 자기네 집은 되게 오픈 마인드야. 근데 나는 오픈 마인드보다는 오픈 바디가 더 좋아. 오픈 바지라니. 자기야, 바지를 왜 오픈을 하지? 오픈 바지? 그것도 괜찮은데? 근데 자기야, 제주도는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오픈 바지를 할 경우 찬바람이 들어와 감기라는 친구가 같이 찾아올 수가 있어. 추운데 이렇게 이거 수축되면 또 추워야 될 거 아니야? 자기야, 추운데 뭐가 쪼그라들어? 자기 지금 얘기가 뭐가 추우면 뭐가 쪼그라든가. 아, 그러니까 몸이 수축되고 이렇게 몸이 쪼그라든가. 내가 제주도 여행 계획 세워봤는데 한번 들어볼래? 뭔데? 일단 첫째 날에는 우리가 아쿠아리움에 가서 돌고래 쇼를 봐. 그리고 둘째 날에는 양떼목장에 가서 양들 먹이주는 체험을 하고, 셋째 날에는 승마랜드에 가서 나를 타고 놀다 오는 거야. 너 동물원 가냐? 제주도. 네가 짐승이 되어볼 생각은 없어? 아니, 그 마음속에 이제 끌어오르는 그 욕망을 좀 계속 잘 펼쳐봐, 남자답게. 되게, 근데 짐승이라는 것은 털이 달린 네 발 동물을 뜻하는 건데, 나는 이족 보행을 하기 때문에 짐승을 할 수가 없었어. 짐승발놈이라. 아, 짐승발. 자기야, 단어가 짐승발놈. 아니, 짐승도 발정이라고 하잖아. 근데 어떻게 넌 나 만나는 2년 내내 비숙이냐? 비숙이야. 자기야, 우리 비숙이 아니야. 우리 성숙이 때 여행가. 진짜로. 내 계획을 들어봐. 네 계획 들어가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호텔을 가잖아. 호텔 가서 우리가 좋은 시간을 보내. 그리고 잘 일어나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그 제주시에 있는 러브랜드에 가서 또 공부를 해가지고 또 좋은 시간을 보내. 다음날 아침에 좋은 시간 보내고 서귀포에 있는 성박물관 가서 견학을 하는 거야. 그리고 호텔에 와서 복습하고 좋은 시간을 보내. 시간을 보내. 계속 좋은 시간을 이렇게 보내는 거야. 근데 좋은 시간을 왜 이렇게 많이 보내? 그럼 여행 가서 나쁜 시간 보내?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좋은 시간이 그 내가 좋은 시간이 그 좋은 시간 보내다 보자. 진짜. 자기는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자, 우리가 제주도를 가니까 제주도 음식들을 먹어야지. 한라봉 먹고 싶어. 한라봉 어떻게 먹지? 한라봉은 이제 껍질이 두꺼우니까 이제 다 벗겨서 먹어야지. 그치? 나도 바뀔래? 나 새하얀 거. 자기야,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제주도는 바람이 많이 불어서 새하얀을 벗기면 감기라는 친구가 찾아올 수 있어서 새하얀이는 제주도에서 옷을 꼭 입고 있었으면 좋겠어. 자기는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나는 그냥 통갈치. 길이 이따만하고 두껍기도 막 이만큼 두꺼우지. 통으로 발라먹을 수 있는 거. 완전 맛있겠다, 그치? 근데 자기야, 너무 길고 두꺼우면 먹기 좀 불편할 수 있어. 아니, 너무 좋은데? 아니, 그거 말고 차라리 흑돼지를 갈치 속져서 이렇게 찍어 먹는 게 어떨까? 갈치 속 젖 같은 소리하고 있니? 자기야, 띄어쓰기가 너무 잘못됐어. 갈치 속이랑 갈치 속 젖 같은 소리가 띄어쓰기가 이게 붙여서 말해야 돼. 갈치 속 젖 같은 이상이니까. 자기 말 더듬어. 자기야, 시켜놓고. 엄마! 너 딸내미 세영이 여기서 뭔데? 맞다, 아버지. 또 어떻게 알고 왔어? 아니, 우리 살새끼도 있었는데 왔나요? 어이, 들어가라. 우연치 않게 착상하지 않아? 아니, 나는 여기 목근혁명 죽이려고 마지막 한잔 하려고 왔지. 아니, 누구 얼마 만났어? 저희 이제 사귄 지 2년 조금 넘었습니다. 2년이요? 예. 얘기 났냐? 얘기 났어? 아직 결혼을 안 했습니다. 아, 뭐지? 결혼도 안 하고. 아니, 결혼을 아직도 안 했어요. 오늘 말 나온 김에 오늘 해. 네? 오늘 나 시간 비어. 오늘 해. 아니, 다음 주에 제주도 가거든. 아, 제주도야? 응. 제주도 가서 얘기 나려고. 가서 못하고 제주도까지 가. 여기서 나온 지는. 아, 둘 하나만 만져보려고. 문대 보려고 막. 그러지. 사람 수진대까지 막. 그러지. 여섯 명이 좋겠다. 나는 여섯 명이 좋다. 나도 괜찮아. 그래? 오늘 제주도 가서 얘기 나오자. 애기 만들러 가는 게 아니라 저희가 추억을 만들러 가는데. 뭐 그래. 추억보다는 애기를 얻는 거 만들어야지. 내 인생 언제 뒤질지 몰라. 장수하실 겁니다. 아, 은동이 나와. 시간 없어요. 나 아버지. 막 기절난다, 나 오늘. 아, 나 아버지.
여기 만들겠습니다. 만들 거예요? 어려워, 어려워, 어려워. 난 준비됐어. 내가 준비가 안 됐어. 뭐지, 그거 뭐더냐? 아따, 아버지 좀 그만해, 얘. 알았다, 그러면 나 더 이상 잔소리 안 하라니까. 네. 둘이 행복한 시간 보내고. 네, 아버지, 아, 갈 때 가더라도 우리 저 사회새끼 현물은 줘야지. 저 제주도 간다면서? 예. 그러면 수영 많이 할 거 아니야? 속옷을 겁나게 챙겨가야 돼. 자, 우리 사회새끼 속옷. 우리 사회새끼 속옷. 자, 요. 요거만을 나 옛날에 사온 건데. 자, 요. 아버지, 근데 그래야지 내가 아직 두 살이 안 되고 있는데 이게 제 속옷이 맞아? 거기 좋다, 둘 사이에 그 애기 한 명 있으니까 거기 좋아. 이걸 제가 입으라고. 그래 그래, 우리 사이 새끼 속옷 한번 차봐. 그래 갖다 대봐. 응, 그러지. 응, 응. 여기 이거 사이즈가 이게 저를 담기에 너무 작은 것 같습니다. 우리 사이 새끼 생각보다 눈룸하네. 예, 눈룸. 이건 제가 쓰기에 너무 작습니다. 그럼? 그러면 오늘 애기 낳았고 입혀보자. 아, 애기용품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애기용품 필요 없어요? 예. 그러면 성인용으로 줘야지, 나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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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말벌줄. 아, 그 말벌. 자, 이 실제 말벌 애기들이 많이 들어있는. 그러지. 이게 무슨 효과가 있어? 요거 먹으면은 제주도 닭은발이 마냥 팔짝팔짝 해도. 팔짝팔짝 해도. 그 말벌줄 먹고 우리 새암에 여왕벌 만들어버려. 아유. 알았지? 네, 여왕벌이. 여왕벌 만들어버려. 그 말벌줄 먹고 오늘 빡 싸우라. 빡 싸우라. 아이, 말벌이 쏘자네. 빡 싸우라. 우리 아버지 센스가. 아빠, 오늘 못 들어가네. 그치, 난, 뭐 싸우러? 뭐? 난 뭘 싸우러? 싸우라니까, 이거. 언니는 챙겨. 알았어. 가지. 그러면, 자기는 집으로 가고 나는. 전화해라. 우리 사이 뭐 딸내미 수도 있으니까 자 여보 너 딸내미 수도 있으니까 나는 되게 상냥한 자인데 이쪽분이 고자 같아가지고 네 이거 생각해주세요. 이거 가방이 이쪽분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네. 이거 갖고 남자 되세요.